금방 호텔 조식 먹고 호텔 방에 들어왔어요. 오늘은 16일이니까 16. 별 사탕 들어있을 것 같은데. 별. 아니다. 별 모양 초코 들어있어요. 뜯어서 먹어볼게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그냥 밀크 초콜릿이에요. 금방 호텔 체크아웃하고 버스 터미널로 이동하려고 지금 우버 불러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외국에서 우버가 있으면은 잘 타는 편이거든요. 이게 편한 게 말이 안 통해도 그냥 어플로 가고 싶은 위치 선택만 하면 갈수 있기 때문에 되게 편해요. 터미널 도착했어요. 여기서 버스 티켓 사고 이동 또할 거예요. 여기 버스 기다리는 곳에 이거 뭐지? 옛날에 유행했던 거 번. 커피번? 뭐였지? 이름 까먹었다. 그거 파는 곳이 있어가지고 와봤어요. 신기한 게 카운터에 불닭볶음면 말고 있어요. 땡큐. 뒤에 보이는 버스 타고 말레이시아 말라카에서 싱가포르에서 되게 가까운 도시 조호르바루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육로를 통해서 싱가포르 입국을 할 거예요. 여기 진짜 더워요. 아까 쿠알라룸푸르가 아니야. 말라카 거기보다 훨씬 덥네요. 남편이 금방 밖에 잠깐 지금 버스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밖에 잠시 나갔다 오더니 기념품이라고 고양이를 데리고 왔어. 이 앞에 있었대요. 새끼 고양이. 아, 마스크 키다네. 키다? 이거봐. 자. 저는 지금 조그만 버스로 갈아타서 싱가포르로 가고 있어요. 아직 출국이랑 입국 수속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할것 같아요. 금방 말레이시아 출국 수속은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버스를 타고 싱가포르로 가거든요. 근데 또 입국 수속을 해야 돼요.
드디어 호텔 도착했어요. 아, 시간 엄청 많이 걸렸네요. 코코가 이치고 있지, 있지. 도대체 고시다라 이? 에? 어? 아, 있다. 아, 있다. 수고. 지금 호텔에 도착했어요.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지금 6시가 다 됐거든요. 안 보이네. 아, 점심도 못 먹어가지고 배고파요. 일단 오늘 숙박하는 호텔은 이렇게 생겼어요. 많이 넓진 않는데 되게 깨끗하고 좋네요. 화장실은 여기 샤워 있고, 여기 변기 있고, 끝이에요. 깨끗해요. 여기가 올해 여름쯤인가? 올해 생긴 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되게 깨끗해요. 아까 신기한 게 힐튼 어플이 있어가지고 이거 디지털 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핸드폰으로 방문을 열 수가 있어요. 오늘 처음 써봐가지고 신기했어요. 제가 숙박한 호텔이 리틀 인디아라는 지역에 있어가지고 근처에 인도 카레집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카레 먹으러 갈 거예요. 구글맵 보니까 그 한국분하고 일본분한테 인기 레스토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요. 고고. 여기 가게는 신기한 게 이런 패드로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생선 머리가 있는 카레가 제일 유명하대요. 그래서 이거 하나 주문할까 싶어요. 주문하기 전에 이렇게 생긴 과자 같은 게 와 있어요. 이게 제일 유명한 생선 머리가 들어있는 카레예요. 이거랑 저는 양고기 카레랑 그다음에 난 주문했어요. 아이고, 이게 난이다. 이게 난이다. 이거 주문했어요. 카레 다 먹고 나왔어요. 카레는 진짜 맛있고 생선 머리에 살이 그렇게 많은 거는 처음 봤거든요. 먹다가 다 못 먹고 남기고 왔어요. 그리고 역시 싱가포르는 물가가 진짜 비싸네요. 저녁 한 끼에 두 명이서 5,000엔, 아 5,000엔이 아니고 5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렇게 많이 주문한 것도 아니었는데 비싸네요. 지금 호텔에 돌아와서 편집하고 있거든요. 근데 편집하다 보니까 제 옷에 이게 맥주가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이 혹시나 계실까봐 이거 전에 오키나와에서 산 티셔츠거든요. 여기 오키나와 적혀있고 뒤에는 오리온 맥주 적혀있어요. 그럼 저는 이 영상 추가해서 업로드 할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녕.